The History of Intelligence from a View of Korea, Cube 13. 1974년 6월 25일, 미국. United States vs. Richardson. 일반 시민 납세자인 리처드슨이 제기한 CIA의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 요구 사건에서 재판장 5대4의 의견으로 청구인 자격 부적격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인데 이 시민이 이제 요구를 하기로 이제 CIA 예산 지출 내역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것에 대해 자격이 없다. 그는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렇게 청구인 자격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정보 예산 공개의 단초가 되었다. United States vs. Richardson was a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concerning standing in which the court held a taxpayer's interest in government spending was generalized and two, undifferentiated to confer Article 3 standing to challenge a law which exempted Central Intelligence Agency funding from Article 1, Section 9 requirements that such expenditures be audited and reported to the public. Chief Justice Warren Burger delivered the opinion of the court, which found that Richardson lacked standing to challenge the act, noting that any impact on him is plainly undifferentiated and common to all members of the public. The court held that Richardson did not have standing to sue, using the two-pronged standing test of Flest v. Cohen, 1968. Chief Justice Burger found that there was no logical nexus between the status asserted by Richardson as a taxpayer and the claim sought to be adjudicated. It was clear to Burger that Richardson was not a proper and appropriate party to invoke federal judicial power on this issue. 이후에 1997년 5월 19일 미국의 과학자연맹 또 정보자유법 FOIA 이 정보자유법을 근거로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공동체 예산 공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IA의 공개 거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1974년 6월 미 정부 대 일반 시민 납세자 리처드슨의 사건 청구인 자격 부적격 예산 지출 내역 자료 공개 요구 기각이었다. 1974년 8월 15일 한국과 북한 8월 15일 광복절 문화연락부가 조총련으로 하여금 이렇게 문세강에게 지령을 내려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라 저격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이 문세강이 유경수 여사를 시해를 하게 된다.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는데 그 이 문화연락부 이것은 225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공작원 밀봉, 지하당 구축, 해외 공작, 조총련, 관장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곳은 1974년 5월 달에 노동당 문화연락부로 시작을 해서 88년 사회문화부, 97년 대외연락부, 2009년 2월 소속을 이제 내각으로 바꿔서 225국 혹은 대외교류국 현재는 이제 문화교류국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1974년도니까 문화연락부가 되겠다. 이곳은 68년도 통역당 사건, 74년 문세강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적용을 했고, 92년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 그다음에 97년 이한영 암살 사건, 97년 부부 옥수수 간첩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 이런 사건들의 배후 조직이 문화연락부
그러니까 225국, 그러니까 현재의 문화교류국이 되겠다. 1974년 9월 미국 뉴욕타임즈의 세이머 허쉬 기자가 칠레 아엔데 대통령 암살에 CIA가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했다. 근데 이게 보도를 한 게 이제 6월달부터 해서 이제 12월달 사이에 6개월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74년 9월이란 거는 이제 그 중간 정도 시기를 보고 잡은 것 같다. 이것은 CIA의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반전 인사 내사 사실, 또 이 세이모 허쉬 기자가 폭로를 하게 된다. 반전 인사 내사 작전명 자체가 카오스 작전 혹은 혼돈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폭로 보도가 있고 나서 이듬해 1975년 포드, 그러니까 닉슨은 이제 이미 사임을 하고 포드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된 상태에서 포드가 이제 행정 영향을 내려서 록펠러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데, CIA의 MK 울트라 인체 실험 프로젝트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반전 인사 내사 사실, 그러니까 카우스 작전이나 혼돈 작전, 이것에 대한 이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MK 울트라 인체 실험 프로젝트, 이것도 이제 찾아가지고 함께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으로 전기, 빛, 음향, 방사능, 화학, 약학, 생물학에 뇌외과 수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동원해 세뇌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다. 1973년도에 이 울트라 인체 실험 프로젝트는 중단됐는데 기록도 파기되고, 하지만 아마도 흔적이 남아있었을 것이라 보고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MK 울트라 인체 실험 프로젝트는 MK 나오미 프로젝트하고 MK 델타 프로젝트의 자매 공작이었다고 한다. CIA가 실시한 심리약학적 정보조사 기법인 심리통제와 화학적 신문조사 프로그램 의 암호형이 바로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입니다. CIA가 한국 전쟁에서 북한, 소련, 중국이 미국 포로들을 상대로 한 약학적 심리적 고문 방법에 자극을 받아서 195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했었다. 그리고 75년 그리고 76년 4월 미 의회 상원에는 처치위원회 그리고 하원에는 파이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5개월 동안 CIA의 위법성, 그러니까 위법한 어떤 활동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76년 5월 상원정보특별위, 그리고 77년 7월 달에 하원정보 상임특별위를 설치하게 된다. 76년 상원정보특별위는 select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은 이제 다수당과 소수당이 똑같은데 딱 한 명, 다수당이 소수당에 비해서 딱 한 명 더 많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 77년도에 설치한 하원정보 상임특별위, 이건 이제 상임, permanent, 특별, select, 상임특별위, permanent select committee 해가지고, 이거는 양당의 의석의 분포에 비례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다. 다시 상원정보특별위는 소수당보다 한 명 더 많은 다수당의 수로 구성이 되고, 하원정보상임특별위원회는 양당 의석수 분포에 비례해서 설치합니다. 둘 다 특별위원회, 그 셀렉트가 들어가서 둘 다 특별위원회지만 상임위원회처럼 상시 가동한다. 여기서 이제 셀렉트,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제 특별하게 골라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임은 아닌데 상임위처럼 이게 상시 가동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상인 특위는 하원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원에만 상임특별위원회, 정보상임특위가 있고 상원에는 상임위원회가 없다. 아니야, 그 단지 그냥 특별위원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는 특별위원회. 그리고 처치위원회에서는 휴스턴 플랜, 그리고 FBI의 코인텔프로 불법 우편물 검열, NSA의 불법 감청 이런 것도 조사를 했었다. 그러니까 상원 처치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휴스턴 플랜, FBI 코인텔 프로, 그 다음에 불법 우편물 검열, NSA 불법 감청,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휴스턴 플랜은 1970년 닉슨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FBI, CIA, 그 다음에 DIA, DIA, NSA, 이런 기구들에 의해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을 비롯한 그 미국 내 급진 좌파와 반전주의자에 대한 불법적 정보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휴스턴 플랜이었다. 73년 워터게이트의 청문회에서 이제 휴스턴 계획이 탄로나게 됩니다. Houston plan was a 43-page report and outline of proposed security operations put together by White House aide Tom Charles Houston in 1970. It first came to light during the 1973 Watergate hearings headed by Senator Sam Ervin. 이 상원 처치위원회와 하원 파이크위원회가 조사를 했을 때 이 콜비, 이 CIA 국장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암살 계획, 가족 보석 공작을 비공개로 위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었다. 비공개로 이제 위원회에는 이제 보고를 했었다. 이것은 나중에 2007년 7월 달에 공개가 되게 된다. 피델 카스트로 암살 계획, 가족 보석 공작, Operation Family, 가족, Family Jewels. 1974년 11월 12일 미국 정보자유법이 제정된다. FOIA,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것은 자신에 대한 정부 보관 문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 제기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률이 되겠다.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관해 이제 소송 제기권을 보장한 법이 이제 정보자유법.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알 권리로서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이 정보자유법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정보자유법 안에는 두 가지가 큰 내용으로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보관 문서가 어떤 법적 문제가 됐을 때 소송 제기권을 보장해주는 조항,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알 권리로서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이 정보자유법 내에 포함되어 있다. 1974년 12월 30일 이 포드 대통령이 휴즈 라이언 법안을 비준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비준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비밀 공작에 대한 업무 통제를 강화한 연방법 조항이 들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대외 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가 있었는데 그 대외 원조법에 대한 수정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이 휴즈 라이언 법안은 비밀 공작에 대한 업무 통제 를 강화한 연방법인데, 이전에 있었던 대외 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에 대한 수정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의회가 승인한 비밀 공작 활동과 관련해 정보기구의 예산은 대통령이 해당 비밀 공작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확인하고 의회 관련 위원회에 비밀 공작에 대해 보고를 한 연후에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CIA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 사후, 그리고 정기 보고서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인 감독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법이 휴즈 라이언 법안이 되겠다. CIA의 외국 대산 모든 공작 활동에 대통령 공식 허가와 의회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일반 한동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CIA가 그러니까 모든 외국을 대상으로 한 그 공작 활동에 대통령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다만 이제 일반 한동은 뭐 보고할 필요가 없는. 여기서 이제 그럴듯한 어떤 부인권을 배제하도록 조치를 한 법률이 되겠고. 그리고 비밀 공작 시에 대통령 승인과 적절한 시점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했다. 근데 여기 적절한 시점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했다는 것이 그게 2일 내인지, 어떤 책에서는 이제 2일 내에 이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책에서는 그냥 적절한 시점이라고 나오고, 그 실제로 2일 내라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에서 등장하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밀 공작과 관련해서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 의회 내에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8개 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 8개의 위원회에 이 비밀 공작에 대해 보고를 하니까 비밀성이랄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982년도에 법률 수정을 해서 상하 정보위원회, 그러니까 2개의 위원회로만 한정을 하도록 조정을 했다.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이제 비밀 공작의 개념 정의를 이렇게 휴즈 라이언 법안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74년 제정한 휴즈 라이언 법안에서는 그 비밀 공작의 개념을 정의했다라기보다는 그 방법상의 한계, limitation 혹은 definition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보기구의 비밀 공작에 대해 최초로 입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준 그런 의의가 있는 법인데, 홀츠만은 휴즈 라이언 법안이 오히려 CIA로 하여금 합법적인 외국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면제부를 주었 그런 법률이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한다. 다시 원래 이 휴즈 라이언 법안은 정보기구의 비밀 공작에 대해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 비밀 공작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준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비밀 공작과 관련한 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그런 의의를 가진 것으로 보는데, 홀츠만이라는 학자는 이 휴즈 라이언 법안은 오히려 CIA로 하여금 합법적인 외국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면제부를 제공해 주는 어떤 법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The Hughes Ryan Amendment was an amendment to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passed as a Section 32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74. The amendment was named for its co-authors, Senator Harold E. Hughes, D. Iowa, and Representative Leo Ryan, D.C.A. The amendment requir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report all covert action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o one or more congressional committees. 여기 또 보니까 하나 이상의 하원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시킨 법이다. 이거는 이제 위키에 나오는 내용인데, 위키에서는 보고를 할 곳이 하나 이상의 하원 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도록. 비밀 공작할 때 그렇게 나온다. 참고로 이제 미국의 국가 정보 관련법을 좀 살펴보면, 2015년 6월 2일 미국 자유법 The USA Freedom Act가 제정되었다. 이것은 2015년 5월 달이 되자 이제 애국법 Patriot Act라고 애국법이 이제 있는데, 그 애국법의 몇몇 한시 조항들이 있는데 그게 만료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이 새로운 법률로서 이 나타난 법이 이 USA Freedom Act입니다. The USA Freedom Act가 통과 및 인준 서명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 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그러니까 요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USA Freedom Act가 되는데, 다시 이 미국 자유법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애국법의 몇몇 한시 조항들이 만료됨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로, 애국법을 여기 표현상으로 이제 미국 자유법이 대체했다
라고도 하고, 실제로는 대체했다기보다는 몇몇 조항들만 이제 대체된 것이고, 그 이외에 몇몇 대체되는 조항 이외에 새로운 법률도 존재한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애국법의 몇몇 한시 조항의 만료 기한에 맞춰 논란이 되었던 정보 수집 권한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자유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제한, restored and modified several provisions. 이게 여기서 이제 restored and modified라고 했는데, 뭐 부활, 조정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제 제한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다. 그 애국법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폐지된 것은 아니고, 미국 자유법은 애국법의 몇몇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한시 조항들이 만졸되니까 그 조항들을 개정하고 또 수정한 어떤 조항을 담아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것이다. 정보기관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테러 용의자 추적이나 도청, 그리고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 그리고 추적을 허용하는 애국법상의 몇몇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무영장 감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테러 용의자 추적이나 도청, 그리고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자생적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 그리고 추적을 허용하는 그 애국법상의 몇몇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무영장 감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표현은 여기 감청이지만, 2008년 개정 해외정보감독법, 피사법이라고 하는데, 그 번역을 보통 이제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도 하고 대외정보감시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foreign, 이건 이제 해외 혹은 대외,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이제 surveillance 이게 이제 감시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감독,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면 이제 감시보다는 감독이 낫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정보감독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수정됐는데, Amendment 수정법. It has been used as the legal basis for surveillance programs disclosed by Edward Snowden in 2013, including PRISM. 정보 활동에 대한 규율이자 근거가 되는 법이 해외정보감독법인데, PRISM을 포함한 스노든의 이익이 밝힌 감시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 다시. 원래는 이게 취지가 정보 활동에 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한 법인데, 오히려 정보 활동의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그런 법률이 됩니다. 프리즘을 포함해서 스노든이 밝힌 어떤 여러 가지 애슐런 시스템 하의 프로그램의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이 해외 정보 감독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리는 게 스파이법이라고 이렇게 불린다. 정보 당국이 테러 관련 해외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법률이 되겠다. 대외 정보 수집 시에 영장 없는 펜 레지스터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펜 레지스터, 발신번호 기록기, pen registers and trap and trace라고 해서 발신번호 기록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pen register라고 하고, 발신번호만 이제 기록하는 이 pen register를 영장이 없어도 대외 정보를 수집할 때 써도 된다. 대외정보제의 대내에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기록에 대한 정보만 수집을 할 수 있고, 감청은 통신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인데 감청까지 허용한 법률은 아니다. 국가안보국 NSA의 영장 없는 전자감시활동에 대한 면책을 해주기 위한 한시법이었던 2007년 개정조항을 연구조항으로 변경을 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면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78년 해외정보감독법은 2001년 애국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가 2008년 7월 10일 한시법적인 내용들을 연구조항으로 추가해서 2008년 개정 피사법으로 만들어서 이르게 된다. 미국 영토 내에서 대외 세력이나 그 대리인 혹은 대외 세력과 연관된 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물리적 수색과 전자감시 등
정부 활동에 대한 재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변 세력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에서의 전자감시 문제에 대한 복잡했던 법률 문제들에 대한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 내용을 종합 반영한 입법이 되겠다. 근데 이 이전에 1979년도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스미스 대 메릴랜드 판결. 여기서는 이제 펜 레지스터에 대해서 판결되는 게 있다. 펜 레지스터는 카츠 사건에서 사용된 통화 도청 장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도청 장치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펜 레지스터는. 그것은, 그러니까 펜 레지스터는 통화의 내용을 파악하지는 않는다. 단지 전화번호만 확인한 것이고,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펜 레지스터 사용을 합헌,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후에 7년 정도 있다가 1986년 법률이 제정되는데 펜 레지스터법, 형식적 기기, 도청을 하는 기기가 아니고 전화번호만 확인하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것이고, 형식적 기기인 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을 한다. 그러니까 79년에서 86년 사이에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는 판례도 나오고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인데, 그러니까 형식적 기기인 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다만 영장 신청을 위해 전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조건을 완화해서 단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정보 활동의 관련성만 보여주면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정보 활동의 관련성이라는 것이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probability of possibility,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엄격한 영장 발부 요건이 아니더라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그 요건을 이제 상당히 완화시켜서 이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2008년 해외정보감독법상의 영장심사 원칙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 2004년도에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었고, 2002년 11월 달에 국토안보법 홈랜드 시큐리티 액트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국토안보법에 따라서 2003년 1월 24일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이듬해 두 달쯤 있다가 국토안보부 DHS가 창설되었다. 기존에 22개 부처에서 17만 명이 국토안보부 DHS에 소속되게 됐다. 그리고 이 국토안보부 DHS는 2003년 정보전을 대비해서 국가사이버보안부라는 것을 설치하게 된다. 국가사이버보안부. 또한 정보전을 대비해서 정보분석 기반시설 보호국 IAIP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상무부에 있던 CIAO와 FBI 내에 있었던 NIPC, 이 두 가지 부서를 합쳐서 IAIP, 정보분석기반시설보호국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DHS 내에 두게 된 것이다. 다시 2003년도에 국토안보부 DHS가 창설되는데, 창설되고 난 직후에 그 해에 정보전을 대비해서 두 가지 부서가 DHS 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 신설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사이버보안부, 그 다음에 하나 정보분석기반시설보호국은 기존에 있었던 상무부의 CIAO하고 FBI의 NIPC,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보분석기반시설보호국 IAIP를 DHS 국토안보부 내에 두게 되었다. 2001년 10월 26일 애국법을 제정한다. Pat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라고 해서 인신보호 영장 제도, 그러니까 9.11 사건 터지고 난 직후에 한 달쯤 있다가 만든 법이 이제 애국법인데, 인신보호 영장 제도, 그러니까 인신보호를 위한 영장 제도를 대폭 수정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이제 인신보호 영장제도를 굉장히 완화한다 이 말이에요. 수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러 사건 방지 및 효과적인 사형법, US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그러니까 96년도에 만들어졌던 테러 사전 방지 및 효과적인 사형법,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뒤를 이어서
연방 차원에서 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 기본법이 바로 이제 애국법이 되겠다. 총 10편 156개의 조문의 법률로 테러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법집행기구의 국내외에서의 권한을 확대했다. 테러 범죄 수사 시 적법 절차를 완화하고 테러 예방, 조사, 공소 내용 등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 절차를 대폭 배제해버렸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2006년 3월 7일에 원래 4년간 한시법이었는데 이 애국법 중 몇몇 조항은 그 테러 위험이 상존하는 한 애국법의 존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범죄 정보 공유 조항과 침입과 탐색 조항의 지연 통보 문제를 포함한 10개 조항을 연구 조항으로 전환하고 4년간 재연장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국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아예 이게 전체가 한시법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권 침해의 여지가 많은 법률이라서. 그런데 테러의 위험이 상존하는 한 애국법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범죄 정보 공유 조항하고 침입과 탐색 조항의 지연 통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10개 조항을 아예 연구 조항으로 못 박아버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4년간 재연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미국 자유법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2013년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한 사건이 있고 나서 CIA, NSA 등 정보수집 기관의 통화감찰, 그리고 통신기록 권한, 그리고 해외정보감시법상의 무차별적 정보수집 권한 등이 어떤 인권침해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그 이듬해 2014년 11월 18일 미국 자유법 법안이 미 상원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부결되어버린다. 이것은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 활동 규제 법안인데 미국 자유법이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 NSA가 애국법을 근거로 시행했었던 메타데이터의 무차별 수집을 비롯해 시민들의 전화 통화 내용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한 그런 법률이었다. 그러나 부결되었다. 그리고 미국 도서관협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도 미국 자유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부결되고 나서 이후에 2015년 다시 미국 자유법을 제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수정이 되어서 이제 올라가서 2015년 6월 2일 통과가 되게 됩니다. 1991년 정보습관법 혹은 정보승인법 혹은 정보권한법 이라고 하는데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IAA 정보습관법 여기서 이제 수란 말이 이제 준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습관 혹은 정보 승인 권한 근데 authorization이란 말이 authorize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부여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습관 줄 숫자를 써서 습관이란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정보 습관법 여기에는 이제 비밀 공작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행위 주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타국의 정치, 경제, 군사, 적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미국 정부에서 취하는 행위와 활동. 다시 1991년 정보수권법에서는 비밀 공작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비밀 공작이란 행위 주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타국의 정치, 경제, 군사, 적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미국 정부에서 취하는 행위와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 공작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첩보 수집, 전통적 개념의 보안과 방첩 활동, 일반적인 외교 및 일반적인 군사 활동, 법 집행 활동, 공개적인 활동 지원 행위, 국내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은 비밀 공작의 개념이 아니다. 비밀 공작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다. 다시 비밀 공작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첩보 수집, 전통적 개념의 보안과 방첩 활동, 일반적인 외교 및 군사 활동, 법 집행 활동, 공개적 활동 지원 행위, 국내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은 비밀 공작이 아니다 라고 법률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비밀 공작할 때 의회의 보고 시점을 사전 그리고 서면, 그러니까 사전 서면으로
다시 재규정했다. 재규정했으니까 그 이전에 사전, 서면 이런 개념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재규정하면서 감독의 의미를 명료화했다. 그리고 긴급할 때는 빌문장 먼저 하고 이틀 뒤에 의회에 이제 통보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회 통보 유예기간을 2일을 두었다.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비밀 공작의 의회 통보 의무는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밀 공작을 한 기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비밀 공작할 때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긴급하면은 2일 내에 이제 의회에 통보하면 되는데 제3자가 개입하면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게 충돌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다시 1991년 정보수권법 첫 번째 비밀공작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비밀공작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첩보수집, 전통적 개념의 보안과 방첩활동, 일반적 외교 및 군사활동, 법집행활동, 공개적인 활동 지원행위, 국내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은 비밀공작의 개념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비밀공작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될 시점을 사전 그리고 서면으로 재규정을 했다. 그리고 긴급할 때는 유예기간을 이제 2일, 48시간, 의회 통보 유예기간을 2일을 두었고 그리고 제3자가 개입했을 때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1999년 정보수권법을 99년도 이제 수정을 하는데 9년쯤 있다가 여기에 내부 고발자, 위슬블라워, 내부 고발자 제도를 이제 정보수권법에 두게 된다. 의회가 정보공동체 내부에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이라 불리는 것이 내부 고발자 규정이 되었다. 위슬블로워. 그리고 1989년 CIA 감찰실법 혹은 감사실장법, 감찰관법이 제정된다. CIA Inspector General Act. CIA 감사실장 혹은 감찰관은 CIA로부터 독립적 위상의 직위가 되겠는데 이거 이제 OIG라고 해서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이거는 CIA 정보 활동을 감시하고 감찰 활동을 의회에 직접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 기구가 감찰실이 되겠다. 그리고 82년도에 정보신원법 Intelligence Identities Protection Act가 제정이 되는데 이것은 비밀 요원 신원 공개를 금지한 그런 법률이 되겠다. 그 한 7년 전에 1975년도 예, CIA 아테네 지부장이 잡지에 기사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분이 노출된 군은 얼마 지나서 암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법으로서 이제 82년도 정보신원법이 제정되고 비밀요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1980년 정보감독법 Intelligence Oversight Act 감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Oversight라고 해서 감시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능동적인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감독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정보감독법 Intelligence Oversight Act 모든 정보활동을 의회 8인방에 사전 보고하도록 이렇게 의무한 법이 되겠다. 그리고 사전 통보 그러니까 정보활동에 대한 어떤 사전 통보가 이렇게 곤란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의무화했다고 한다. 근데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휴즈 라이언법 등의 의회의 감독과 통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보공동체의 정보 실패 사례가 잇따랐다는 비판에 따라 의회의 감독과 통제의 수위를 재조정한 법률이 이제 정보감독법이 되겠다. 다시 휴즈 라이언법 등 의회의 감독과 통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보공동체의 정보 실패 사례가 잇따랐다는 비판에 따라 의회의 감독과 통제의 수위를 재조정한 법이 정보감독법이겠다. 그리고 또 이제 2년 있다가 1982년 휴즈 라이언법 일부를 다시 개정해서 비밀 공작은 이제 상하 정보위원회만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공작은 이렇게 8인방에 대해 그대로 보고를 하고 비밀 공작은 상하 정보위원회 두 개의 정보위원회에 이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통보는 비밀 공작을 포함한 정보기구 활동에 대하여 계획 및 현재의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에 예상되는 중요한 활동에 대해
충분히 그리고 제때에. Fully and currently. 통제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다. 충분히 그리고 제때에. 1978년 10월 25일 해외정보감독법. 이 해외정보감독법이라고도 하고 감시법이라고도 한다. 피사법이라고도 한다.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일명 스파이법.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스파이법도 있고 여기도 이제 해외정보감독법.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나오는 해외정보감시법은 이 법률의 개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78년 해외정보감독법. 감청, 기타 정보활동에 피사재판부의 영장심사를 의무화해서 부적절한 국내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시 78년도에 나온 해외정보감독법, 해외정보감시와 피사법은 감청, 기타 정보활동에 피사재판부의 영장심사를 의무화해서 부적절한 국내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법률이 해외정보감독법이 되겠다. Is a United States federal law which establishes procedures for the physical and electronic surveillance and collection of foreign intelligence information between foreign powers and agents of foreign powers suspected of espionage or terrorism. The Act create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FISC, to oversee requests for surveillance warrants. 그러니까 감시에 대해 FISC, 피사재판부라고 하는데 그냥 FISC 재판부의 영장주의를 신설한 것이다. By federal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gencies. 수정된 게 뒤에 이제 95년도에 수정된 게 나오는데 FISA has been significantly amended by the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of 1995. 그러니까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정보수권법, 그러니까 95년도에 나오는 정보수권법에서도 뭔가 수정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By the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of 1999, by the USA Patriot Act, by the USA Patriot Additional Reauthorization Amendment Act of 2006, 2006년도에도 수정된 수권법이 또 나오고, the 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Amendment Act of 2008, and by the FISA Sunset Extension Act. It also eased the restrictions on foreign intelligence gathering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afforded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greater access to information unearthed during a criminal investigation. CRS report, USA Patriot Act. A sketch. Also see the other analysis of the Patriot Act for more on FISA changes as the result of passage of the Patriot Act. The FISA Amendment Act of 2008 also amended the ECPA.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Implications.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자유가 내포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FISA prohibits surveillance of or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 regarding a U.S. person based solely on First Amendment activities. 1806 provides guidance on the sharing of foreign intelligence information among federal agencies and with state and local partners, as well as guidance as to disclosure of foreign intelligence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Section 1825 provides similar guidance regarding the use and disclosure of foreign intelligence gathered via physical search. While Section 1845 provides similar guidance for the use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pen registers and trap and trace devices gathered under Subchapter 3, note that agents of foreign powers may include U.S.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suspected of being engaged in espionage and violating U.S. law on territory under United States control, Section 1801. 천천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1974년 12월 31일 프라이버시 법이 제정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보관 문서에 대한 접근권과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시정 요구권 및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등
관리와 통제에 법적 문제가 있을 때 소송 제기권을 보장한 영문법이 되겠다. Establish a code of fair information practice that governs the collection, maintenance, use,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that is maintained in systems of records by federal agencies. 그리고 하루 전날 휴즈 라이언법, 1974년 12월 30일 휴즈 라이언법, 이것도 소송법인데 비밀 공작에 대해 대통령 승인과 적절한 시점 내에 의회복을 의무화했다. 여기 또 2일 내에 했는데. 그리고 정보자유법, 1974년 11월 12일. 그 미국의 법률은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그 법률에 대한 조정, 수정을 하는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시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또 남아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자, 정보자유법 또 나오는데, 정보기구의 비밀문서를 포함하여 정보보관문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보관문서가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 제기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되겠다. 1971년 6월 달에 뉴욕타임스 대 미 정부 소송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의 스튜어트 판사가 닉슨 행정부가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문서 비공개 소청을 닉슨 행정부가 소청을 제기했는데 그거를 스튜어트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다. 다시 국방부 문서를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소청을 했는데 그것을 스튜어트 판사가 기각. 국방부 문서 베트남 개입 관련 그런 문서 공개해라 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깨우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정보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라는 말을 판시에 남겼다. 1966년 정보자유법 FOIA 알 권리 그 연방 행정부에 대한 정보 요구권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정보자유법 66년제 정보자유법인데 여기서는 연방 행정부에 대한 정보 요구권, 정보 공개 요구권인데 여기에 이제 주 정부라든가 의회, 그러니까 법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법률은 연방 행정부, 그러니까 주 정부나 의회나 법원이 아니라 연방 행정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그런 권리가 들어 있는 게 정보자유법이 되겠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국내 알 권리 판례상 헌법상 인정 근거는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알 권리에 대한 헌법상 근거로 본다. 판례상 참고로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뭐 재산권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정보자유법 FOIA is a 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law that requires the full or partial disclosure of previously unreleased information and documents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upon request. 그러니까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했으니까 미 연방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1947년 국가안보법 NSA National Security Act 국가안보법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정된 법률인데 미국의 국방체계와 대외정책 그리고 정보공동체 조직을 총체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법률이 1947년도 제정된 국가안보법이 되겠다. 국방조직을 재구축한 법률로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해서 국방부를 창설하게 된 그런 법률이 국가안보법이다. 행정부 내의 국가안보조정기구로 국가안보위원회 NSC와 국가정보기구인 중앙정보국 을 이후에 창설하게 된다. 다시 1947년 이제 국가안보법이 제정되어서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해서 국방부를 창설하고 그리고 행정부 내의 국가안보조정기구로 국가안보위원회 NSC하고 그 다음 이후에 별도의 일반 법률도 만들기는 하지만 국가정보기구인 중앙정보국이 창설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법률이 국가안보법이 되겠다. 물론 일반법은 별도로 제정되긴 한다.
그리고 1966년 정보자유법, FOIA법, 여기서는 이제 알 권리, 연방 행정부에 대한 정보 요구권이 들어있는 법률이 66년 정보자유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71년도에 뉴욕타임즈 대 미 정부 소송에서 대본의 최트 판사가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개입 관련 국방부 문서 비공개 소청을 기각하는 판시를 내렸다. 그리고 74년 11월 달에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어서 정보기관의 비밀 문서를 포함하여 정보보관 문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보관 문서가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 제기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알 권리로서 정보공개 청구권이 정보자유법 내에 포함되었다. 같은 해 1974년 12월 30일 휴즈라이언법이 통과되는데, 여기에서는 비밀공작에 대해 대통령 승인과 적절한 시점 2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1974년 12월 31일 그러니까 휴즈라이언 법률이 통과된 그 바로 다음날 프라이버시법이 이제 통과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보관문서에 대한 접근권, 여기서는 접근권과 그리고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권, 그리고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등 관리와 통제에 법적 문제가 있을 때 소송 제기권을 보장한 연방법이 되겠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정보자유법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1978년도에 해외정보감독법, 해외정보감시법이라 해서 피사법이 통과되는데, 일명 스파이법으로 감청, 기타 정보활동에 피사재판부의 영장심사를 의무화해서 부적절한 국내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80년도 정보감독법에서는 IOA 모든 정보활동을 의회 8인방에 사전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사전통보가 곤란하면 사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라는 내용도 나타난다. 이거는 근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휴즈라이언법 등 의회의 감독과 통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보공동체의 정보 실패 사례가 잇따랐다는 비판에 따라 의회의 감독과 통제의 수위를 재조정한 그런 법률이 정보감독법이 되겠다. 80년도. 그리고 82년도에 휴즈라이언법 일부를 다시 개정해서 비밀공작은 상하정보위원회만 보고하도록 했고, 다만 통보는 비밀공작을 포함한 정보기구 활동에 대해 계획 및 현재의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에 예상되는 중요한 활동에 대해 충분히 그리고 제때에 통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1982년 정보신원법이라고 비밀요원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정보신원법이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89년도 CIA 감찰실법 혹은 CIA 감사실장실법 혹은 CIA 감찰관법을 두어서 그 CIA 정보활동을 감시하고 그 감찰활동을 의회에 직접 정기보고 들어가는 기구를 두었다. 1991년도에 정보습관법 혹은 정보승인법, 정보습관안법을 제정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밀공작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리고 비밀공작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내용들, 일반적 첩보수집, 전통적 개념의 보안과 방첩활동, 일반적인 외교 및 군사활동, 법집행활동, 공개적 활동지원행위, 국내 정치개입, 이런 것들은 비밀공작의 개념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비밀공작을 할 때 의회 보고 시점을 사전으로 하고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다시 규정을 해서 감독의 의미를 명료화했다. 긴급할 경우 대통령의 의회 통보 유예기간을 2일 두도록 했다. 비밀공작을 할 때 제3자가 개입하면 즉시 의회에 보고 들어갔다. 이 정보습관법은 나후 중에 99년도에 내용이 첨가되면서 내불고발자 제도가 정보습관법 내에 규정이 되었다. 그리고 2001년도 10월 26일 9.11 사태가 있고 난 직후에 애국법 Patriot Act를 두어서 인신보호 영장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테러 사전 방지 및 효과적인 사용법의 뒤를 이어 연방 차원에서 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테러 방지 기구법이 되겠다. 그리고 테러 범죄 수사할 때 적법 절차를 완화하도록 했고, 테러 예방, 조사, 공소 내용 등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절차를 대폭 배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그러니까 5년 있다가, 원래는 애국법이 한시법이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범죄 정보 공유 조항하고 침입과 탐색 조항의 지연 통보 문제 등 10개 조항을 연구 조항으로 전환하고 애국법을 4년간 재연장을 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국토안보법이 통과되면서
국토안보부가 창설되고 국토안보부 내에 국가사이버보안부와 정보분석기반시설보호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개정 해외정보감독법, 피사 해외정보감시법, 대외정보감시법에 스노든 사건 때문에 대외정보 수집을 할 때 영장 없는 펜 레지스터, 그러니까 발신번호 기록기인 펜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 영장이 없어도 된다라는 내용이 법률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국가안보국의 영장 없는 전자감시 활동에 대한 면책을 해주기 위한 한시법이었던 2007년 개정조항을 연구조항으로 변경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면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판결로 1979년 연방대법원 스미스대 메릴랜드 판결에서 펜 레지스터 사용, 이거 하펀이라고 봤다. 비교할 개념이 이제 카츠 사건에서는 이제 도청장치를 썼는데 이거는 메릴랜드 사건에, 스미스대 메릴랜드 사건에서는 펜 레지스터,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거니까 하펀이라고 이렇게 판결했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펜 레지스터 법을 이렇게 제정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기인 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했다. 다만 영장 신청을 위해 전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상당한 이유 조건을 완화해서 단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정보 활동의 관련성만 보여주면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2008년 해외정보감독법 당한 영장 심사 원칙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2015년 미국 자유법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애국법의 몇몇 한시조항의 만료 기한에 맞춰서 논란이 되었던 정보 수집 권한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미국 자유법 프리덤 액트가 통과됐다. 그렇다고 해서 애국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미국 자유법은 애국법의 몇몇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한시조항들이 만료되자 그 조항들을 개정 및 수정한 조항을 담아서 제정한 것이다. 정보기관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 기록에 대해서만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테러 용의자 추적, 도청이나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 추적을 허용한 애국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서 무영장 감청이 가능하도록 했다.